너무 아름다우세요. 굉장히 화사하신데 사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여러분들 오시기 3시간 전부터 미리 오셔서요 처음으로 연예인 풀메이크업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기념으로 자리에서 한 바퀴만 돌아보실게요. 한 바퀴 가! 좋습니다. 이번엔 이게 질 수 없다. 아마도요 여러분들 오시기 3시간 전부터 미리 오셔서요 네, 멋지게 한복도 입으셨고요. 한복 입으셨고 네, 한복 입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담으로 우리 아버님도 멋지게 준비하셨는데 아버님도 놓칠 수 없죠. 한 바퀴 펄!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인공 가족이 이제 무대 위로 입장할 건데요. 입장할 때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박수 함성 8사.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네, 우리 에덴 아버님, 이제 이 정도 홈소리로 입장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사회자도 이 말에 공감하는데 딱 이 정도 호응소리에 1.4배만 크게 해서 바로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에드니와 엄마 아빠 입장! 에드니가 스포츠카를 타고 앞으로 당당하게 왔습니다. 이걸 가운데 한번 넣어보고요. 우리 어머님이 한번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전화를 해주시고 지금 분위기도 살짝 한번 잡아보겠고요. 네, 전화를 좋습니다. 네, 됐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생일 축하 노래인데요. 오늘은 우리 에덴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생일 축하 노래인 만큼 밝고 신나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제가 수많은 돌잔치 하면서